잠시 후 화성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어마 엄청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우다양 맹심 없어. 호설 식당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우다. 괜찮아. 나 아우님 뭐 전화 뭐 항상 받잖아. 내가 아우님 바쁠까봐 뭐 저기 전화를 못 드려도. 어? 아니요. 아우님 뭐 막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거요. 내가 그 얘기를 막 항상 해주고 싶고 막 띄엄띄엄 하는 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호설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그래.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어떤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 같은 경우. 50km. 그렇지. 이게 사업적인 거를 방해를,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 사업적인 건들면 안 돼. 아, 저 새끼 인성 나빠. 이건 좋아. 그래. 아, 저 새끼 조카토. 이건 좋은데, 그렇지. 야, 뭐 그쪽, 야, 걔랑 거래? 맞아. 아이 그럼. 야나 봐봐. 나 생각을 해봐. 야 저 새끼 건너먹었어. 야 저 새끼 건너먹었다고 공개적으로 막 게시판에 써놨어. 1700명 있는데다가 내가 맨날 저 새끼 뭐 맨날 건너먹었다고 얘기했다. 어? 아니 거기 있잖아. 맨날 건너먹었다. 아니 거기 대전 브루스에 내가 그동안 얘 도영이 만나면 맨날 뭐 사람들 아니 그니까 나 만났을 때는 얘기 한 적이 없어. 건너갔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근데 본인이 그러고 다녔단 말이오 거기. 대전 브루스. 그래서 그지. 근데 그걸 글을 써놨어. 앞으로는 도영이 뭐 건너갔다고 얘기 안 하겠다. 그 아니 그거 저기다 그 저 부여고 그 저 세 명 찍은 거 예전에 그 대전 브루스에다가 나하고 그 누구지 건너먹었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고 안 하겠다. 뭐 앞으로 뭐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거야 솔직하게. 안 그래요? 두 번. 아니 그 거기 대전 브루스 있어. 거기에 보면 그 세 명 찍은 거 한수영님하고 나하고 두 번 죽인 거야. 나 그러지 않겠다.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 나 이대현이 이 새끼고 사기꾼이라고 나 맨날 하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안 하. 아니 그거 그렇게 써봐. 그러면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야. 아 나 써놨다고 거기다가. 이 새끼 건너문 새끼가 맞네. 이거 사기꾼 맞네. 인형 1k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아, 그렇지. 그렇지. 건너는다는 얘기 맞아. 호설 식당 50km 과속 단속 거는 디오다. 아. 뭐라고?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우다 양. 아니 갑자기 갑자기 가스라이팅 나왔네. 아우 나 좀 어 맞아. 그렇지.